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 BAP의 트로피가 중고 거래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한 누리꾼이 틱톡에서 BAP의 수상 트로피가 중고 거래된 영상을 보고 화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해당 트로피는 2012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BAP가 수상한 엠넷 피디즈 초이스상이었는데 필리핀 중고숍에서 200페소 약 4,7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를 보고 누리꾼들은 BAP 전 소속사인 CS 엔터테인먼트가 폐업하면서 이 트로피를 처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BAP는 2012년 데뷔하여 K-POP 스타로 성장했지만 멤버들의 탈퇴와 멤버 한 명의 강제 추행 혐의로 인해 사실상 그룹이 해체된 바 있습니다. BAP 팬들은 트로피가 중고 거래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상으로 BAP의 트로피 중고 거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